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이제 뒤늦게 발표했잖아요.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.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. 전반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면 막 한참 졸릴 때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 번쩍 들죠. 네네. 그 정도 느낌의 정책은 맞아요. 약간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얘기네요. 그럼요. 대책 안 낸 것보다 훨씬 낫죠. 다만 졸릴 때 세수하면 얼마나 이게 오래 갈지는 모르잖아요. 지켜봐야죠. 저는 좀 반대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9.13 대책이나 9.1 대책이 졸린데 그냥 이렇게 세수하는 정도면 좋은데 이게 찬물을 뒤집어 써서 감기에 걸리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양극화돼 있잖아요. 네네.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돼 있는 강남과 일부 서울 지역 집값을 잡는 게 지금 타겟으로 돼 있는데 이 대책이 거기에는 별 실효가 없으면서 네네. 이 다른 지역에 감기가 확 걸리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. 저는 꼭 이게 강남 집값만을 겨냥한 거는 보지는 않아요. 차라리 강남에 그것이 촉발이 돼서 이른바 부동산 강풍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갑자기 효과가 많이 올라간 것들을 다시 좀 정상화시킨다 이런 측면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은 경제정책은 보통 다른 정책 만드는 거로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직원이 말을 안 들어요. 시키는 일도 안 하고. 그럼 이 직원을 월급을 올려야 될까요? 내려야 될까요? 대개는 상식적으로는 월급을 깎아야지 말도 안 듣는 녀석인데 당연히. 그러나 거기서 월급을 더 깎으면 오히려 안 듣는다고요. 그래서 대개는 이럴 땐 월급을 올려버리는 게 답이에요. 월급을 올리면 이제부터는 내 말 잘 듣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대책도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처벌하면서 집값도 같이 잡기는 어려워요. 집값을 잡으려면 다주택자들끼리 서로 경쟁할 수 있게 너도나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게 해야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한다, 사게 만드는 공급은 그건 아니죠. 실수요자들,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만드는 게 정책의 주안점이 돼야 되는 거지.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주택자들, 일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고 무주택자만 집을 사라고 한 후에 시장을 보면 네. 가격이 내려갑니다.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으니까. 뭐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저는 충격을 좀 설명하시면 전 충분히 공감합니다. 근데 지금은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때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공급의 측면하고 수요의 측면을 이제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무주택자가 이 그 사주는 것 플러스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그 공급이 원활하게 수요까지 이어진다는 거죠. 그런 논리죠. 그래서 저도 집값도 내려가고 집에 대한 자산 배분도 공평해지고 우리 모두 평등한 세상이 되면 좋겠죠.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.